안녕하세요, 코비가의 도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크리에이터 유입니다. 아, 너무 더워요. 진짜 미칠 것 같아. 저희가 이렇게 더운 와중에도 저번 주에 어딜 갔다 왔죠? 고창, 정읍도 갔다 왔어요. 전북 여행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코스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출발하시죠. 고! 내려갔을 때도 진짜 완전히 날씨가 변함없어졌어요. 나는 오늘 날씨빨이 진짜 좋거든? 아니면 비를 몰고 다녀. 난리 났어요. 두바이 가서도 2년 만에 비 온 게 제가 간 날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어디 갔었죠? 가장 먼저 간 거는 고창 하면 뭐가 또? 고추장, 고추장, 고추장. 순창 아니야? 아, 순창. 고추장.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고인돌 유명하고. 아 맞아요, 고인돌 유명하죠.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코스가 박물관이었는데 사실 전 별로였어요. 나는 정말 박물관 좋아. 이거 하나 보러 여기까지 오기는 좀 약하다. 아 그래, 요번에 갔을 때 좀 아쉬웠던 건 설사분들이 아니고 저희끼리 다녀야 되니까 그걸 들어야지 박물관은 전 재밌다고 생각해요. 이 고인돌 박물관이 주변에 고인돌 엄청 넓어요. 근데 이게 한 30분을 왔다 갔다 걸어야지 하는 거리인데 그때 비가 많이 와서 못 봤던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왜 표지판 있었잖아요, 하나. 여러 개의 코스, 뭐 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 맞아, 있었잖아요. 그 고인돌 그 다닐 수 있는 코스가 있어요. 네, 그쵸. 제가 그 코스대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게 한 7km에서 10km 사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에는 아니, 차 타고 다녀야지 당연히. 걷는 길이 또 따로 있어. 말하자면 가을에도 걸어 10km. 근데 여기는 제가 추천하는 게 아이들과 오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창 가면 사실 시내 중심으로 많이 돌거든요. 고인돌 박물관은 장어 드시러 가실 때 중간에 들리는 곳?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두 번째로 어디 갔죠? 두 번째로 간 곳은 바지락. 네, 새싹 비빔밥. 바지락 밥 아니야 그냥? 새싹 없었어. 난 여기 이거 배고팠어. 식사를 좀 푸짐하게 못 주는 것 같아요. 한계적인 양이 있어서 진짜 배 터질 정도로 좀 줘야 이게 돌아다닐 힘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가보면은 삼시세끼가 있으면 삼시세끼다 특산물이야. 이거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고창 읍성으로 갔죠. 고창 가면 제일 좋아하는 데가 고창 읍성.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작아 보였어요. 진짜 작아 보여요. 입구부터.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꽤 크더라고요. 거의 한 바퀴 돌면 걸음이 좀 빠른 사람들은 40분, 천천히 산책 여기저기 보면은 1시간 20분? 그 정도 걸려요, 충분히. 근데 그 안에 그때 저희랑 같이 갔던 사람 중에 고창 토박이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토박이가 말한 거는 고창 읍성에 가면 그 꼭 대나무 있는 데까지 꼭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대나무. 그 왜 성벽 이렇게 쫙 있는 부분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쁘지 않아요? 빵하게 이렇게 둘. 거기 원래 자체가 고창 시내를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창 읍성에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면서 그쪽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내장산으로 가봤어요. 내장산은 어렸을 때 그 부모님들이 한 번 와봤던 것 같아요. 저희가 갔을 때에 완전 물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내장사 앞쪽에 있는 그 정자에 물이 가득 완전 무슨 신선이 사는 정자처럼 딱 돼 있었고 진짜 멋있었어요. 처음 봤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내장사도 갔었어요. 내가 가봤죠. 저도 하여튼 약간 둘이 시간 차이가 이제 들어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와, 자연의 힘이 쩐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 나무 숲이 울창한 데를 지날 때는 시원했거든요. 근데 절에 딱 들어가자마자 더웠어요. 맞아. 와, 나 너무 신기한 거야. 와, 진짜 자연의 힘이 대단하다. 아니, 거기 나중에 그 계곡 있는 데는 찬바람 불었는데. 네. 선풍기 틀어놓고. 숲이 울창하다 보니까 여름에 가면 그 초록의 매력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